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구육치입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오늘은 이제 제가 이제 그 요청받은 주제는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 관점에서 이제 지역 화폐라고 해서 이제 요 영역을 저희가 이제 담당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이 몇 번째 강의죠? 아, 네 번째요. 예, 그래서 아마 네 번 정도 들으셨으면은 세 번 정도 들으셨으면 아마 이제 지역 화폐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상당한 수준의 좀 전문가가 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왜 이 지역 화폐를 우리 시흥시에서 도입을 해야 되는지 그런 이제 경제적 파급 효과 이런 거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 올 때 좀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왔어요. 왜냐하면 그 이제 시흥시에서도 이제 좀 지역 화폐 좀 발행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준비도 다 해놨는데 그 조례인가요? 예, 그래서 원래 3월 달에 좀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이제 시흥시도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지역화폐가 발행이 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런 게 되리라라고 예상을 하고 왔는데 오늘 와서 여쭤보니까 아직 뭐 심의조차 안 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원을 좀 많이 넣어주시고요. 지역 의원들인가요? 만나서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지역 화폐가 만약에 시흥시에 도입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역 경제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 것인가 뭐 그런 거 위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아마 신문에서 이제 뭐 구글이라든가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시면 지역 화폐 치시면 아, 깜짝 놀라실 거예요. 되게 그 기사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시흥시뿐만이 아니라 뭐 서울에 있는 다양한 이제 시, 군구, 그다음에 뭐 대전이라든가 지방에서도 지금 지역 화폐를 적극적으로 지금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갑자기 왜 이런 지역 화폐가 좀 많이 그 최근 들어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아마 기존에도 좀 들으셨겠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에 진입이 되면서 이제 저성장이 좀 고착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사실 저성장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왜 경제 성장률 2% 3% 4% 5%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경제 성장률이 한 2, 3%대에 머물게 되면 그 성장에 따른 과실을 대부분이 이제 대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가져가게 되고요. 그게 한 3% 4% 정도가 넘어야지만 그 과실이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렇게 좀 내려간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뭐 저출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뭐 경제 성장률 지금 2.8% 뭐 최근에 좀 좋아졌다고 해서 3%대 얘기하지만 아마 3%대 넘기는 아마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이제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뭐 4% 5% 경제 성장률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발생하는 문제점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이제 양극화 문제들이 이제 그 발생하고 있죠. 뭐 신문 기사 몇 개를 따왔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 하다 보니까는 이제 대형마트 매출 늘고 그다음에 전통 시장은 감소하는 부분들 특히 이제 이렇게 이제 경제 성장률이 한 2, 3%대 머물게 되면은 이제 그 성장에 따른 과실이 대부분의 이제 그 대기업이라든가 뭐 기존에 좀 상위 소득 계층에 이제 다 반비가 되기 때문에 15년, 16년 대비해서도 불과 1년 사이에서도 상위 10%가 한 985만 원 정도 월 받는 반면 하위 10%는 한 92만 원 정도 한 10배 정도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 거고요. 뭐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우리나라 중위소득, 중위소득. 그러니까 좀 보니까요, 그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이제 그 소득이 발생하는 인구가 한 1,967만 명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뭐 이거는 평균보다는 이제 중위소득이 중요한데요. 대략 한 얼마쯤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중위소득이 보니까 이제 983만 등이네요. 983만 등.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1,967만 명 중에서 983만 명의 사람의 월 평균 소득이 여기 보면 얼마로 나와 있죠? 한 162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거보다 높으면은 나는 중위소득보다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것보다 낮으면은 중위소득보다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쨌든 최저임금이 저희가 봤을 때 이건 조금 높아졌겠지만 한 102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그 소득 계층이 한 33.6%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 이 소득의 이제 격차는 이제 점점 더 심각해지는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뭐 신문에 이제 뉴스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저도 2009년도에 저 한국 산업기술대학교 이제 경영학부 예, 교수로 왔는데요. 예, 와갖고 이제 저쪽에서 사실 좀 대학이라고 해서 저도 좀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카페나 이런 것도 많을 줄 알았는데 하여튼 공단이라는 특성상 예, 이렇게 뭐 치킨집 이러면 되게 소상공인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다니면서 좀 안타까운 거는 저희 학교 앞에도 사실 많은 음식점들이 있는데 장수하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계속 공사를 하더라고요. 뭐 그게 경제 활성화에는 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 저도 이제 옛날에 사업을 하고 예, 좀 망해보기도 했고 그 다음에 사실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카페 같은 것도 사실 좀 해봤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거 한번 준비하고 하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돈과 그 다음에 노력과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불과 한 1년도 안 돼서 막 공사를 했던 집들이 금방 다시 또 1년 뒤에 다시 또 그 리모델링해서 하는 거를 보면 아 저거 진짜 저거 들였을 때 저거 최소한 들어갔던 돈 그 다음에 그때 가졌던 꿈 예,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무너지고 이제 안 돼서 이렇게 나가는 모습을 보면은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나라 보면 창업 기업의 73% 그러니까 10개 중에서 한 7개에서 8개 정도가 이제 5년이면은 이제 폐업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그 대부분 이제 소상공인들 이런 부분입니다. 98%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1년 그다음에 이제 5년 뒤인데 우리나라는 예, 1년 뒤에 어쨌든 62.4%만 살아남으니까 한 3개에서 4개 정도는 1년 내 문을 닫고 예, 5년이 지나게 되면 한 두세 개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이제 생존율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예, 그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표는 그 예, 소득의 역외 유출 현황이라는 그 예, 용어가 나오는데요. 대충 느낌은 오시죠? 예, 소득의 역외 유출 딱 들어보니까 어떤 느낌 뭘 의미하는 것 같으세요? 예, 그렇죠. 예, 만약에 예, 선생님께서 예, 어쨌든 이 혹시 다 시흥시 주민이시죠? 예, 예 그래서 시흥시에서 예, 이제 일을 하시면서 예, 거기서 이제 소득을 발생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아까 그 대답하신 선생님 예, 소득에 예를 들어 이제 100만 원을 번다. 시흥시에서 벌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시흥시에서 소비하는 비중은 대략 한 100만 원 기준으로 한다면 어느 정도나 여기서 쓰시고 외부에서 쓰시나요? 그러면 안 되는데 왜 그렇죠? 예. 그래도 뭐 동네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소주도 한 잔 하고 이렇게 좀 뭐 미용실도 가고 뭐 이렇게 좀 소비가 많이 안 하시고 다. 팀장님은 얼마나? 아 70% 정도는 예, 여기서 쓰시고요. 뭐 남성 두 분 여쭤봤으니까 한번 예 혹시 선생님께서는 한 어느 정도는? 예. 예, 그럼 애들 교육도 예. 아, 반은 시흥에서 쓰고 예, 반은 예, 나가서 쓰고. 예, 그래서 예, 이제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소득의 역외 유출이라는 이제 그런 용어를 사용합니다. 사실 그 지역 화폐, 그러니까 지역에서 우리 알고 계시잖아요. 이제 세 번 정도 교육을 받았으니까 예, 지역에서만 쓰는 화폐라는 거고 결국 이제 지역 화폐를 도입하는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요겁니다. 요거. 예, 이러한 소득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가능하면 지역에서 소비가 되도록 유도를 하자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시흥시에서 살고 했지만 우리 선생님처럼 버는 돈의 거의 80-90%를 그래도 안산시는 아니죠? 예, 안산시는 아니고요. 예, 뭐 다른 데서 쓰면은 사실 예, 이제 시흥시 경제 입장에서는 이제 좀 예, 좋은 부분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역외 유출 현황 이렇게 살펴보면은 예, 사실 예, 뭐 대전, 광주, 경북, 뭐 경남 이렇게 보더라도 예, 지방들은 사실 대부분 예, 이제 요 좀 마이너스니까요.
벌어들인 소득보다 훨씬 더 나가서 쓰는 돈이 많다. 외부인들이 와서 쓰는 것까지 합쳤을 때도 어쨌든 대부분의 이제 소득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고, 이제 반면에 이제 서울하고 이제 경기도 이런 쪽에서는 오히려 좀 유입이 좀 많다라는 것들을 좀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역 경제가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지역 경제도 마찬가지로 이제 서울이나 대도시 중심으로는 이제 사람들이 모이고 소비가 일어나면서 경제가 좋아지는 반면에 사실 상대적으로 지방 이런 데는 결국에는 이제 그런 결국엔 소비가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지역 경제가 어려워지는 문제.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아 그러면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화폐를 발행을 해서 우리가 좀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게 그런 이제 근본적으로 지역 화폐의 출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현 정부에서도 사실 이런 경제적 불균형,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는 건 이제 가장 또 중요한 좀 아젠다고요. 그래서 이런 걸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아 그래 지역 화폐를 한번 우리가 좀 도입을 해서 이게 이제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좀 유도해 보자라는 그런 뜻에서 아마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뭐 저도 사실 지역화폐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작년에 아마 지역공동체과에서 오셔갖고 이제 연구를 하나 좀 위탁을 받아갖고 저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정말 이게 지역화폐가 되게 중요하고 여기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좀 많은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더 빨리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사실 먼저 치고 나가는 데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한번 신문 검색해 보시면 최근에 뭐 노원구 이런 데는 정말 엄청나게 이제 홍보해 가면서 이렇게 치고 나가고 있을 때 좀 주변에 많이 좀 홍보를 해 주셔갖고요. 우리 시흥 씨도 빨리 지역 화폐를 도입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현 정부의 국정과제, 국정과제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쨌든 제시했던 국정과제는 반드시 동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300만 소상공인 600만 자영업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신규 도입 복지 수당, 공무원 복지 포인트 이런 것들 온누리 상품권님 그 지역 화폐 골목 상권 전용 화폐로 발행을 하겠다는 게 현 정부의 또 가장 중요한 국정 과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빨리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아마 요거는 저도 아까 그 우리 이재한 PM님께서 어제 연락이 오셔갖고 해외 사례나 이런 것들은 앞에 강의에서 너무너무 많이 했으니까 좀 똑같은 얘기하지 말고 그 부분은 좀 스킵해서 넘어가 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받아서 좀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시루는 이름 정말 잘 지은 것 같아요. 시루 갖고 있는 의미, 시흥시라는 거의 지역과의 연계성 되게 좋은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좀 잘 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그 연구하면서 느꼈는데 여기 아마 그 이게 지역화폐가 어쨌든 세 번 정도 강의를 들으셨다고 하니까 지역화폐가 언제 주로 좀 많이 이슈가 되죠? 어떤 시점에서? 예? 축제? 축제? 축제 같은 데서도 이제 지역화폐가 이제 발행이 돼서 이렇게 되는데 뭐 이렇게 해외사를 보시면 언제냐면은 그렇죠. 맨 처음에 저도 사실 알았는데 1832년 이때 이제 처음으로 나왔다라고 했는데 이제 산업혁명이 그때 이제 발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생기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좋아지는데 산업 단위의 자본주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버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노동자로 전락을 하면서 양극화 문제가 되게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로버트 웨인이라는 분이 이거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등장했던 게 1983년 이때 이제 캐나다 레츠라는 게 이제 있는데 그때도 캐나다 경제 되게 안 좋았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왔는데. 저도 이거 깜짝 놀란 게 그 요즘에 블록체인 엄청나게 많은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블록체인의 원조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블록체인의 원제.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캐나다의 이제 코목스밸리라는 린턴이라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은 사실 괜찮은데 전 세계 경제가 나빠짐으로 인해 갖고 그 타격이 우리 지역에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 경제까지 우리 지역까지 너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좀 외부 경제에 좀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 갖고 한번 우리끼리 한번 잘 살아보자.
그렇게 해갖고 말씀 우리 기존에 배우셨던 그런 노동력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가 이제 저장을 하는데 그거를 개인 컴퓨터에 처음으로 이제 그 구성원들끼리 저장을 하면서 서로 이제 장부를 만들어서 거래하는 그게 바로 블록체인이거든요. 분산형.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것도 한번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이후에 블록체인이 활성화됐고 우리나라도 처음으로 이제 그 본격적으로 된 게 1997년이 뭐죠? 1997년이 IMF 이제 이런 것들을 경제 위기가 생기면서 이제 그런 경제 위기가 딱 들어오게 되면은 누가 또 제일 먼저 힘들죠? 그렇죠.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 되게 힘든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한번 그런 이제 지역 화폐가 많이 이제 좀 도입된 것 같습니다. 뭐 요 부분은 아마 그 다 이제 하셨던 거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제가 그 이제 연구 용역을 받아서 한 거는 이제 종이화폐도 있지만 전자화폐도 있잖아요. 전자화폐. 예, 전자화폐도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다 이제 스마트폰 사용하시니까 예. 근데 사실 그거 사실 되게 궁금했어요. 한번 그 설문 조사를 한번 연구 용역할 때 한번 해 보고 싶었는데 못 해서 한번 지금 잠깐 여쭤 보면은요. 사장님, 지역화폐가 만약에 시흥시에서 발행이 된다면 어떤 걸 제일 선호하세요? 그냥 상품권처럼 종이 형태로 만약에 드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이렇게 요 스마트폰으로 해갖고 이렇게 쭉 해서 요거 딱 대면 쓸 수 있게. 그러니까 이제 한 세 종류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종이화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 이제 신용카드 같은 거.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요 모바일. 네. 네. 젊은 층은 스마트폰, 네. 그러니까 모바일하고 그다음에 우리 신용카드 형태. 카드 형태, 그다음에 세 번째는 종이. 종이. 예. 네. 네. 예. 신용카드형, 카드 형태 전자카드. 사장님은 모바일. 아 카드하고 종이로 할 것 같으세요? 혹시 우리 여기 젊은 분은 만약 그 세 개 중에 어떤 만약에 지역 예를 들어 뭐 여기도 보니까 뭐 청년 수당, 뭐 시흥시도 뭐 이렇게 지급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수당 형태를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성남시 같은 경우가 아마 이런 지역화폐 예,로 주는데 거기는 이제 종이로 주거든요. 종이로 주는데 아니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중에 선택을 하라고 하면 뭘 제일 두 번째 카드. 예. 그러니까. 예. 그렇죠? 네. 네. 종이 앞에 가요. 사장님도 아 모바일 젊은 모바일이 그런데 나중에 이제 만약에 이제 뭐 시흥시에서 도입할 때 이런 건 되게 중요한 좀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성격에 맞게끔 이렇게 잘 도입하는 문제. 하여튼.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럼 나중에라도 만약에 도입할 때 제가 되게 궁금했거든요. 네, 되게 궁금했고 사실 그래서 저도 어쨌든 이제 추세는 모바일이 이제 발행 비용도 되게 적게 들고 이제 종이는 좋기는 한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네, 발행 비용이라 중간에 뭐 훼손하고 이제 수거하고 이렇게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기는 한데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뭐 최근에는 이제 트렌드가 이런 이제 그 어떤 모바일 형태 이런 걸로 좀 발행되는 그런 거를 이제 최근에 이제 좀 트렌드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요거는 이제 오늘의 이제 본격적인 좀 내용이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이제 지역 화폐들이 만약에 활성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뭐를 줄일 수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역외 소비, 역외 지출 이런 것들을 이제 줄이고 결국 그 돈이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사장님 그 100만 원 중에 한 8, 90만 원을 외국에서 역외로 유출하시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이제 일부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수당도 그냥 현금으로 만약에 100만 원 사장님 드리면 사장님 8, 90만 원 다 외부에 가서 쓰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지역 화폐로 만약에 지급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그 돈은 나가서 쓰는 게 아니라 요 시흥시에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지역 내 소비를 늘림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이제 판단하고 있고요. 이제 사실 이게 이제 또 왜 중요하냐면 그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은 아마 신문 많이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여기 뭐라고 돼 있죠? 소득 주도 그 성장론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실 저도 재무 관리를 했지만 사실 좀 생소한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경제학을 배운 저희들 입장에서는 성장의 패러다임의 첫 번째 출발점이 기업입니다. 기업. 그래서 기업한테 잘 지원을 해주면 기업한테 뭐 저 대출도 싸게 해주고 뭐 R&D 비용도 지원해주고 이렇게 해서 기업이 자꾸 그런 투자를 하게 되면은 뭐가 늘어나는 거죠? 일자리가 늘어나고 어쨌든 기업이 이제 투자를 하고 이제 공장을 짓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거에 따른 일자리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면은 소득이 늘어나고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은 기업들이 생산하는 거를 소비를 하고 그러다 보면 다시 또 기업이 또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순환 구조 결국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순환 구조라고 하는데 그 출발점이 사실 현 정부 들어서기 전까지는 그 출발점을 기업으로 봤어요. 그래서 기업이 성장해야지 나라가 산다. 일자리도 늘어나고 모든 경제가 좋아진다. 라는 건데 현 정부는 어쨌든 지금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 거죠. 축이.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면은 이게 뭐 기업은 성장을 하는데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기업들은 성장을 하고 매출도 크고 돈도 많이 벌고 수익도 많이 나면서 엄청나게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데 일자리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4차 산업혁명이 이제 대표적인 그 스마트 팩토리라고 해서 독일의 이제 암베르크 부품 공장이 있는데 사실 그 되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20년 전에 비해서 매출이 100배 늘었습니다. 100배 늘었는데 그때도 종업원이 20년 전에 1,000명이었거든요. 그럼 상식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나요? 매출이 100배가 늘었으면은 당연히 1,000명에서 많이는 아니더라도 한 만 명 정도는 되지 않았겠냐라고 했는데 1,000명으로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 뭐 스마트 팩토리 이런 자동화 이런 것들은 결국은 기업을 성장시키긴 하지만 그게 이제 일자리로 이어지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기업이 성장하고 돈을 많이 번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제 일자리로 연결되지 않다 보니까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해서 그래서 이제 현재 정부의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그래서 이제 소득을 늘려주자. 가계 단위에서 소득을 늘려주면은 소득이 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소비를 하겠죠. 그러니까 돈이 주머니에 생기면 하긴 어떤 분들은 안 쓰시죠. 저희 어머니 같은 사람한테 돈이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국가적인 관점에서 절대 안 쓰거든요. 근데 저는 돈 저 같은 사람들이 돈 많이 벌면 좋습니다. 전 잘 쓰거든요. 맨날 술 먹고 택시 타고 뭐 이상을 하고. 사실 저는 이제 제가 버는 돈의 사실 대부분을 이렇게 소비 좀 성향이 소비 성향이라고 하는데 지금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이 어쨌든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은 소비를 하게 될 거고 그 소비라는 게 결국에 뭐죠? 기업의 제품을 사는 거잖아요. 기업이 이제 매출이 늘어나게 되면 기업이 투자를 하게 될 거고 그럼 이제 일자리가 늘어나고서 다시 소득이 늘어나는 이제 순환 구조의 이제 출발점을 기업 관점에서 두는 게 아니라 이제는 가계 관점으로 가져와서 가계 이제 소득을 늘리는 이런 것들이 되게 지금 중요한 패러다임이고 그거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제 지역 화폐의 유용성이 이제 대두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최근 들어서 이제 낙수 효과라고 해갖고 대기업이 잘 되면 떨어지는 이제 중소 우리 사실 시와 반월공단은 대부분이 좀 벤더 기업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뭐 2차, 3차, 4차 대기업이 잘 되면 같은 이제 벤더 기업들도 잘 되는 그런 낙수 효과는 좀 사라졌다라는 게 이제 사실 일반적인 그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관점하에서는 이제 기업이 성장해도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으니까 성장 선순환 구조의 출발점이 과거에는 기업이 투자 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제는 좀 소비로 좀 이동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사실 이런 정책 하에서 사실 저도 뭐 찬성하냐 반대냐의 문제는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죠 그 시급을 뭐 만 원으로 인상하고 이제 이런 이슈들이 이제 다 거기서 이제 나오는 것들인데 어쨌든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새로운 시도고 과연 이런 시도가 과연 그 경제 선순환 구조의 이제 출발점으로서 이제 잘 작동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일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면 수요와 소비가 늘어나고 생산 설비 투자가 늘어나서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좀 이런 것들이 잘 작동을 해서 좀 가게도 좋아지고 기업도 좋아지고 나라도 좋아지는 그런 것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서는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화폐. 자 이게 이제 국가 단위에서는 그런데 지역 국가 단위에서 그런데 결국엔 이거를 이제 지역 단위 개념으로 가져가게 되면은 뭐죠? 지역에 뭐가 늘어나야 되는 거죠? 지역에 소득이 늘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뭐가 중요했냐면 지역에 뭘 받냐면은 생산을 받죠. 생산. 시와 반월지구의 생산이 얼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그건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뭐 생산을 해서 국가적으로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제 시와 반월공단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생산과 부가가치 활동이 일어나는데 그걸 통해서 발생하는 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다 외부에서 쓰여진다면 사실 시흥시 입장에서는 되게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총 생산 확대보다는 지역 내 총 생산 확대가 아니라 지역민의 총 소득 증가가 중요하다라는 거고 자 그다음에 이렇게 소득이 증가된다면 그 소득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지역 내에서 소비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흥시에서 그 용역을 받아서 이제 했던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만약에 지역화폐가 시흥시에서 도입된다면 우리 시흥시 입장에서는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것인가 그거를 한번 추정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역외 소비 감소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뭐 이게 용어들은 어려운데 되게 간단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한 세 가지 정도 지역 화폐로 전환 가능한 재원의 규모, 그렇죠? 지역 화폐로 발행할 수 있는 재원이 얼마큼 되느냐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환 비율. 전환 비율이라고 해서 그 중에서 얼마만큼을 지역화폐로 발행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역외 소비율이 얼마만큼 되는지 이 세 가지 값을 알면은 그 파급 효과를 측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조금 용어는 어려워도 심플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총 시흥시에서 살펴보니까 한 100억 정도가 한번 그 시흥시에서 움직일 수 있는 돈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한 100억 정도를 뭐 시흥시도 수당이나 이런 것들 예를 들면 공무원 복지 포인트가 얼마죠? 공무원 복지 포인트가 전체로 했을 때는 대략 19억 그거밖에 안 되나요? 적지. 예를 들어 이제 100만 원 정도라고 한다면은 그거를 다 지역화폐로 주면 또 반발하겠죠. 그렇죠? 그 중에서 사실 그러면 그래 예를 들면 이제 그 1인당 100만 원씩 공무원 복지 포인트를 주는데 당연히 사람은 뭘 선호를 하죠? 현금을 선호를 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역 화폐라는 거는 지역 관점에서는 좋지만 개인 단위로 봤을 때는 어떻죠? 개인 단위는 유동성이 상실이 되잖아요. 근데 딴 데 쓰는 것들이 제한이 되니까 사실 뭐 좋은 목적에서 내가 쓴다 한다고 하더라도 100만 원인데 100만 원을 다 지역화폐로 한다라고 하면 좀 반발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 100만 원 중에서 얼마 정도를 할 건가? 그게 이제 전환 비율 여기서 말하는 그거고요. 그 다음에
예, 그다음에 우리 팀장님 같은 경우는 뭐죠? 아까 100만 원 중에 70만 원은 여기 소비하신다고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하여튼 뭐 70만 원 정도는 소비는 하시는데 이제 그럼 30%를 밖에서 쓰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한 100억 정도, 예, 100억 정도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시흥시 주민들이 보니까 예, 나가서 평균적으로 쓰는 게 대략 한 45% 예, 정도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한 90%를 지역 화폐난으로 가정한다라고 한다면 그냥 세 개 값을 곱하면 됩니다. 예, 만약에 100억 중에서 한 90억 정도를 지역 화폐로 발행을 한다면 그렇죠? 예, 그중에서 예, 그 역외 소비율 사람들이 나가서 45% 쓰는 게 결국엔 그만큼 지역으로 가져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90억에 45% 나가서 쓰던 돈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죠. 이 지역에서 소비된다라는 거죠. 아주 간단합니다. 예. 그러면은 대략 한 40.5억 정도 역외 감소 효과가 있다라는 이런 관점에서 한번 요거를 제가 한번 좀 분석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지역 화폐로 전환 가능한 재원의 분류가 어떻게 되느냐. 아무래도 예, 이런 거죠. 이제 정부에서 주는 수당. 그래도 수당은 좀 가능하지 않겠냐. 물론 사람들이 현금을 선호하지만 사실 성남시에서도 시범적으로 했는데 별로 불만해하지 않더라고요. 야, 너네들 성남시에 살고 있지 않냐. 성남시가 잘 돼야지 결국엔 여기서 소비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모이고 경제가 활성화돼야지 집값도 오르고 결국엔 너네들한테도 도움이 된다. 그런 인식이 좀 가져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당을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예, 그렇죠. 지역화폐로 예, 주는 것도 이제 다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수당들이 아마 예, 좀 적합하지 않겠냐라고 해갖고 국회나 이런 데서도 많이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예, 보면은 뭐 출산지원금, 양육수당, 아동수당. 요거는 올해 이제 도입이 돼서 지급이 되는 거죠. 아동수당. 9월부터 지급되죠. 그래서 좀 아쉬워요. 이게 빨리 조례가 통과가 돼서 예, 9월 이전에 사실 수당을 그냥 현금으로 다 주면 사람들도 나가서 쓸 거 아니에요. 예, 뭐 다는 아니더라도 이게 얼마죠? 아동 수당이 100만, 1000만, 억, 10억 한 91억 정도 되는데 예, 이거 한 50% 정도만이라도 예, 좀 지역화폐로 발행을 해주면 예, 지역에서 많이 소비가 좀 일어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청년 구직 촉진 수당, 뭐 근로장려금 요거는 좀 있고 생계급여, 장애수당, 장애연금, 기초연금, 예, 공무원 복지 포인트 100만, 1000만 억, 10억 한 24억 정도 되네요. 그래서 좀 따져보니까 예, 따져보니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맞죠? 100만 원, 1000만 원, 억, 10억, 100억 한 670억 정도가 좀 이렇게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예, 좀 추정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게 요 값을 좀 찾기가 어려웠는데 역외 소비율, 역외 소비율. 그러면 이제 시흥시 주민들은 예, 나가서 쓰는 역외 소비율이 얼마 정도 될 거냐 예, 이렇게 해봤는데 아, 여기 그 한국은행에서 그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 예, 안타까운 거는 딱 시흥시는 없더라고요. 예, 시흥시는 없고 한번 보시면. 예, 경기도, 예, 경기도, 예, 지금 전체적으로 전국 평균을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됐죠? 시간이 흐를수록 좀 밖에서 많이 소비하는 것들이 이렇게 좀 나타나고 있죠. 예, 37.9%에서 전국 평균을 봤을 때 45.5%. 예, 시흥시가 이제 경기도니까 경기도는 대략 한 어느 정도 되는 거죠? 44.9% 정도가 벌어들인 소득을 이제 밖에서 나가서 소비하는 그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뭐 큰 차이가 없어갖고 경기도로 할까 뭐 하다가 그냥 이제 전국 평균 그래서 45.5% 시흥시는 주민들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 벌어들이는 소득이 한 45.5%를 이제 밖에서 소비를 한다 그렇게 이제 가정을 해봤습니다. 네네. 네. 안에서 소비되는 네. 저쪽에서 봤을 때 이쪽이 가까시고 이쪽에서 봤을 때 저쪽이 가까시고. 네네. 저쪽에서 이쪽 와서 네네. 네. 아니 그게 그건데 요거는 그것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시흥 소득이 이제 얼마를 본 거냐 한 거고, 맨 앞에 나온 거는 그 사장님이 보신 것처럼, 예, 요거는, 예, 요거는 아마 그 제가 그때 기억에, 그러니까는 우리들이 나가서 쓰는 것도 있지만 또 외부 사람들이 요거 와서 쓰는 것도 있잖아요. 그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예, 그런 부분이고, 예, 요 부분은, 예, 순수하게, 예, 지역 주민이 나가서 쓰는 거, 예, 요것만 고려를, 예, 한 건데 외부인이 와서 이렇게 시흥시에서 이렇게 많이 쓸 것 같지. 예, 예, 그래서 아 근데 되게 좋은,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예, 그래서 한, 네. 예, 그렇게 아마 조사한 걸로 기록이 한국은행에서, 예, 경기도 이제 그 주소가 있잖아요. 주민들이 그 밖에 나가서 신용카드 긁은 거, 예, 현금 영수증하고 신용카드 긁은 거하고 아마 그걸 갖고, 예,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한 자료인 것 같아요. 어, 그쵸, 그쵸. 뭐 현금까지 그렇게 다 잡아내기는, 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도 뭐 제가 한 건 아니고 한국은행에서, 예, 아마 한 거다 보니까 아마, 예, 평균적으로 아마 이 정도다라고 한번 믿으셔도, 예,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가 없습니다. 예. 저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되게 궁금해 갖고, 예, 찾으려고 했는데 그런 데이터가 어딜 뒤져봐도, 제가 다 물어봤거든요. 한국은행에도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하여튼 요 자료가 사실 그, 예. 어, 그쵸. 맞는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소득은 여기서, 그러니까 발생을 하는데 소득은 여기서, 그러니까 지역 내, 그래서 생산이 중요하고 소득은 여기서 다 발생을 하잖아요. 어, 지금 접근 어떤 구제? 네. 아, 그러면 시흥 시민이 이천에서, 예, 그쵸. 그런 것까지는 요거는 다 고민한 건 아니고요. 예, 시흥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예, 주민이, 그러면 거기 이제 소득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 소득은 다 월급 명세서에 이게 다 집계가 되잖아요. 네. 예. 예. 그래도 만약에 이제 이런 거죠. 그 되게 중요한, 예, 지적이시고 좋은데, 그냥 그 관점이 아니라 그냥 지역에서 어쨌든 지역 주민이 벌어들인 외부든 내부든 소득을 벌었잖아요. 예, 그러면 이 중에서 얼마만큼 여기서 쓰느냐.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예, 그 지적이신데 여기서 보는 관점인데 그거는 다 추정을 못 합니다. 예, 그거는. 또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한 트레이드 상쇄가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 그런 경우도 있지만, 예, 나가서 들어오는 경우, 들어와서 나가는 경우, 요거는 우리가 좀 비슷한 비율로 보고 동일하다라고 가정을 하고, 예, 가정을 하고, 예, 그렇게 좀 봐주시면은, 예,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좋은 지적이신데 사실 저도 그런 것들이 되게 궁금해서 좀 정확하게 이렇게 하고 싶은데. 예, 이게 또 통계의 한계입니다. 예, 저희가 쓸 수 있는 데이터는 어쨌든 여기의 소비율은, 예, 사실 한국은행이 발표한 45.5%, 요거를 좀, 예, 믿어주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요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전환 비율, 예, 요것도, 예, 조금 이제 좀 어려웠지만 그럼 이제 몇 퍼센트를 전환을 할 거냐? 예, 라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요거는, 예, 이제 뭐 요거는 뭐 크게 중요한 건 그 뭐, 예, 입장에서는 크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공,
나중에 이제 그 시흥시에서 이제 정책적으로 과연 이제 몇 퍼센트를 이렇게 전환할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을 할 때 저희는 그래도 이렇게 사실 소비자 수요자들의 의견이 되게 중요한데 아직 그것까지는 못했고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그 했는데 혹시 선생님 그 저쪽에서 적용되는 게 없으시죠? 혹시 여기에 적용되시는 거 혹시 없으신가? 하여튼 뭐 예. 그러면 나중에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시흥시에서 할 때 이제 이런 요런 수당들을 적용을 지역화폐로 할 때 이거 다는 안 될 것 같고 한 어느 정도를 갖다가 과연 지역화폐로 전환하면 수용을 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그 관점에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전문가 다섯 분을 모시고 이렇게 이제 전환 비율을 이렇게 계산을 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예산 이 나왔고 전환 비율에 따라서 전환 금액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뭘 곱하면 되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역외 소비율을 곱하게 되면은 역외 소비 감소액. 그러니까 나가서 쓰는 돈이 여기 시흥시에서 소비되는 이런 역외 소비 감소액으로 되고요. 만약에 이제 이런 다 가정입니다. 가정. 이런 가정에서 이런 시나리오대로 일이 발생했을 때. 여기 소비 감소액은 100만 1000만 원, 한 162억 정도가 지역에서 소비되는 거. 자, 근데 요거는 승수는 고려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한번 돈이 들어와서 그럼 이 지역 화폐가 받은 사람이 또 옆에 가서 또 소비하고 옆에 가서 소비하고 이런 승수까지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순수하게 그냥 단 1회 회전한다라고 가정했을 때도 이런 이제 160한 9억 정도 이런 게 나온다라는 거를 뭐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추정을 이렇게 한 값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일자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일자리. 일자리가 되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169억 정도가 여기에서 소비가 추가로 지역 화폐를 도입하기 이전과 이후에 169억 정도의 지역 내 소비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럼 몇 명의 고용이 창출이 되겠느냐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요거는 이제 그 고용노동정보원에서 나온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 업종별로 봤을 때 취업 유발 개수 즉 10억이라는 돈이 추가로 만약에 그 업종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몇 명의 일자리를 만드느냐 요게 이제 취업 유발 개수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고용노동정보원에서 이렇게 오는 이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다 달라요. 뭐 농림수산품이나 뭐 광산품이나 이런 게 다 다르긴 한데 그 시흥시에 보니까 이제 도소매 서비스 음식점 뭐 이런 것들이 좀 많긴 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평균 봤을 때는 한 12.9명. 이제 전체 산업을 봤을 때는 12.9명인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지역 화폐가 발급이 되면 주로 이제 소비는 어디서 일어나겠죠? 아무래도 도소매 서비스라든가 음식점 뭐 이런 데서 많이 소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돈들이 만약에 이쪽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요 두 개의 평균인 23.05를 가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대략적으로 일자리 창출은 한 391.6명, 한 400개 정도의 이제 새로운 일자리가 시흥시에서 이렇게 좀 새롭게 나타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좀 조사를 해서 시흥시에다가 이렇게 이제 연구 결과를 이제 보고했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아마 사실 뭐 제가 저한테 이제 좀 이렇게 강의를 부탁한 거는 아마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흥 지역 화폐가 정말 이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정말 좀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되게 지금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조례를 통과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지역 주민으로서 어쨌든 뭐 나중에 뭐 좀 있다가 뭐 선거 이런 거 철되면 지금 손 들고 지역 화폐 언제 도입 뭐 시장 선생님 선거나 뭐 그런 거 있을 때 그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왜 도입이 안 되고 있냐요 언제 도입할 계획이냐 이런 식으로 좀 여론을 만들어서 이렇게 좀 빨리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이제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 같은 거 있잖아요. 보조금도 예산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것도 뭐 조 단위
예, 그렇게 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보조금 심의위원이라 예, 그 이제 그 심의 평가를 하는데, 예, 뭐 행사성 같은 거 있잖아요. 무슨 축제 이런 거. 그런 걸 갖다가 그냥 전에 그 시룬가 그 행사도 그런 거잖아요. 그 보조금을 그냥 지역화폐를 다 줘갖고 하면은 예, 뭐 그런 것들은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예. 예,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저희가 이제 그 전문가들한테 예, 사실 요거 이제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아마 이거는 전문가들한테 일단 이제 요 제가 기준은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편성, 예, 그 다음에 수용성, 그 다음에 이제 파급 효과, 요 세 가지 관점에서 예, 출산 장려금, 예, 출산, 그 다음에 이제 가점은 뭐냐면은 예, 기존 정책 보고서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레코멘드가 됐을 때, 예, 레코멘드가 됐을 때 예, 하나면은 1점, 두 개면 2점, 예, 그렇게 해갖고 예,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다섯 분이 예, 다섯 분이 이렇게 이제 그 점수를 매긴 겁니다. 점수를 5점 척도로 해갖고, 예, 5점 척도로 해서 점수를 매겨갖고 예,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요 점수가 제일 많이 나온 게 어쨌든 가장 좀 예, 좀 거부감도 없고 보편성도 높고 수용도도 높고 예, 그런 항목이 아니겠느냐라고 예, 이제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이런 거를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갖고 직접적으로 조사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좀 전문가들을 좀 불러도 어느 게 좀 적합하느냐라고 해서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예, 요거는 사실 이런 예, 조사를 이렇게 해갖고 예, 이렇게 해서 예, 그런 것들을 해갖고 예, 전환 비율을 이렇게 좀 예, 계산을. 한 부분입니다. 이 제도 개선이라는 것은 현재의 관점이 아니라 얼마든지 또 변화할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시도는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조례는 하위잖아요. 그래서 항상 상위의 근거에 의해서 제안을 받잖아요. 그럼 상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추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일반 사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못 바꾼다고 하지만 관에서 이렇게 공개 입찰을 한다거나 하는 공사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걸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충분히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대기업이 외부에서 본사에서 와가지고 공사 때려주고 확 본사로 돈이 유출되니까 시의 차원에서는 공공영역이니까 너희들이 여기서 몇 퍼센트는 지역화폐로 발행해 줄게 딱 이렇게 한 다음에 그거는 너희들 안에서 그 직원들한테 뭐 임금을 주든 수당을 주든 그것은 니들이 알아서 그거를 풀어 이 지역에서 이렇게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그 전해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살짝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뭐 좋습니다. 제가 그럼 선봉에 나서 띠를 메고 머리띠를 메고 하여튼 뭐 근데 이런 아이디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기존에 사실 뭐 공무원들이나 사실 저희 이제 뭐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 새로운 생각을 잘 못해요. 이 기존에 있는 제약 조건을 사실 잘 못 깹니다. 예, 잘 못 깨는데 예, 정말 오히려 이렇게 주민들이 예, 그런 제약 조건들을 생각하지 않고 왜 안 되냐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시도는 아마 이제 예, 지역화폐를 발전하고 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예,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더 이상 예, 질문 없으시면 예, 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